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오겟서라는 게임인데요. 아, 여러분, 그 전에 지금 제가 시골에 사는데 옆집에 닭이 좀울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 참. 예, 저희 동네는 장흥이라는 동네인데요. 장흥군인데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서 인구보다 소의 수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예, 진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동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지리 감각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다음에 구독자분들은,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3분 내에 알아맞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단서를 보고서 추측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딱 볼까요? 어딜까요? 예. 아우, 깨끗하네요, 집이. 예. 아주 깨끗합니다. 약간, 어우, 여러분, 이 정원 보세요, 정원. 예쁘죠? 그쵸? 집이 약간 돌이나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부자 동네인 것 같고, 자동차 번호판이 여러분 딱 보십시오. 뒷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디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예, 너무 예쁘죠? 그렇죠? 아, 여기 되게 부자 동네네. 그런데, 식생,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보아하니까, 그렇게 남쪽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건축 양식이 영국하고 달라요. 좀 부자 동네인 것 같고, 네. 아일랜드일까요? 네, 아일랜드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약간, 건축 양식이. 완전, 아니, 여러분. 영국이 아니라, 여러분, 캐나다일 가능성도 있네요. 캐나다. 와, 너무 예쁘다. 약간 프랑스어 같이 써 있었죠, 그죠? 어느 나라 말일까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뒷번호판이 하얀색이네. 그러면 아니네요. 영국이 아니네요.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돼 있던데, 영웅용 잔단가 그건? 어디일까요? 프랑스인가? 너무 예쁘다. 바세? 여러분, 예쁘고요, 그렇죠? 되게 잘돼 있고, 여러분 약간 독일어 같기도 한 그런 것이 써 있는 거 보니까 38주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네덜란드인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예. 아, 네덜란드가 아니라 프랑스였네요. 예, 프랑스의 저쪽에. 되게 아름다운 곳이다, 여기. 와, 예쁘다. 여기가 저거네요. 바닷가네요. 어디냐. 로리앙이라고. 야, 이름도 예뻐. 로리왕. 로리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 그다음에. 자, 여긴 어딜까요? 와, 너무 아름답다. 호수 같은 게 있고, 저기 멀리에 설산이 보이고, 그쵸?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네요. 뭐라고 써 있나? 신디케이트 트랜스포트 서비스. 여러분, 이렇게 침입수가 많은 거 보니까 북쪽이죠, 그쵸? 그리고 영어로 써 있고, 설산이 보이고, 되게 높은 산인데. 그쵸? 엄청 높은 산이네요. 캐나다일까요, 여러분? 캐나다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죠? 캐나다인 것 같기도 하고. 알래스카 같은 데가 혹시? 여러분, 알래스카일 가능성도 있죠. 그쵸? 여러분, 알래스카.
알래스카 땡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왠지 알래스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래스카 한번 찍어볼까요? 아, 되게 아름답다.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장엄한 아름다움을. 아, 뭐, 보세요, 이거. 곰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야, 아름답다. 이거 뭐, 떠리님이 여행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떠리님 보고 계신가요? 자, 다음에 이거 보시면. 킹 호스. 아, 아무리 봐도 알래스카야. 알래스카의 서쪽 산. 여기 여러분,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이런데, 이런 데인 것 같은지. 완전 틀렸네. 캐나다였습니다. 아, 뭐 캐나다나 알래스카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300km 다 틀렸어요. 되게 아름답다. 어디야 여기? 캐나다의 어느 지방입니까, 여기가? 아, 여기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있네. 캘거리 근처네요. 와, 이거 되게 아름답다, 여기. 야, 오늘은 별로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네.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뭐라고 써있나? 영어인가? 무슨 영어 같은데. 그렇죠? 미국인 것 같아. 같은 느낌, 미국의 좀 남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쪽으로 가보자 한번.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에 이렇게 중앙선에 이런 식으로 정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미국인데 남쪽인, 아니야, 남친 침입 수도 있네. 그쵸? 그다지 남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오, 이런 것도 있고. 어딜까요? 와, 이거 이 나무 뭐야 이거? 와, 세상에 이런 나무가 있네. 여러분, 이 나무 이름 아십니까 혹시? 와, 야, 무슨 나무야 이거? 오늘은 점수 많이 받기는 글렀네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합시다. 예. 아, 호주인가? 호주 같은 데인가? 네덜란드가 뉴질랜드나 호주가. 와, 이거 보세요. 무슨 이런 나무가 있어? 뭐라고 써? 왜 이거 가려놨지? 내셔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죠? 내셔널. 미국인 것 같고, 미국이라면 어디가 문제냐? 어딘지가 이제 문제인데. 미국의 동부인 것 같아요. 동부인 것 같고. 서부일 가능성은 없나? 서부 분위기. 서부와 동부의 같은 위도의 어떤 차이도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버몬트? 버몬트주? 좀 찍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스콘신? 조금 더 이쪽인 것 같은데. 오하이오는 아닌 것 같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아니야, 웨스트 버지니아 같기도. 여러분, 이쪽으로 찍어볼게요. 최선. 아, 완전 틀렸네. 서부네. 같은 위도인데, 위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데, 서쪽하고 동쪽의 차이를 모르겠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뭐야? 어디야? 샌프란시스코 위쪽이네. 와,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엄청나게 구규림이 많네요. 아, 서부에, 여기도 요세미티가 여기 서쪽에 있구나. 데스밸리도 여기 딱 이렇게 있네. 아, 여기를 모르겠다니까, 전혀. 아, 아쉽습니다. 역시 영어,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나오면요, 미국이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면요, 미국인 건 알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차이가 3,500km나 차이 나죠? 그죠? 끝에서 끝까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틀리면 그냥 엄청 틀린다는 거죠. 아, 오늘은 진짜 성적이 안 좋네요. 만점도 못 넘겼네. 이야, 어쩔 수 없죠. 아, 여긴 어딜까요? 와, 여기는 보아하니, 와, 미국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럽인가? 유럽이라면 그리스 같이 좀 황량한 곳인 것 같은데, 스페인이나 그리스? 그리스인가?
근데 되게 뭔가 아련하고 아름답네요. 그쵸? 응? 저기 표지판 같은 게 보인다.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달리는 것 같고. 아, 어딜까요, 여기? 미국인 아닌 것 같은데? 와, 진짜 알 수가 없네. 이거는 뭐 추측조차 못하겠네요. 어디야, 여기가? 와, 여기 뭐, 와, 이런 데 뭐가 있어. 야, 이런 데 집을 짓고 사네. 와, 멋있다. 어떻게 올라가냐, 이런 데. 어딜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뭐가 있다. 자, 뭐라고 써있냐? 호텔. 여기 여러분. 그리스인 것 같아요, 그리스. 테살로니키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리스에. 여기 테살로니키. 왠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한자가. 글자가? 아니었네. 그래, 그리스 맞았죠? 그리스 맞았어요, 여러분. 야, 이게 소 뒷걸음 치다가, 그죠? 쥐 잡는 꼴이라고, 그죠? 아, 그 멋있다, 그리스, 그죠? 왠지. 되게, 그리스가 역시 경작지가 그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상업이 예전부터 발달했죠.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야, 만점은 좀 넘자. 아, 지금 8,700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미국인 것 같습니다. 보안이. 미국인데 남부인 것 같은 느낌. 와, 멋있다. 어디야? 아니네요. 여기 브라질 국기가 있으니까 브라질인가 보죠? 아라리알 도 카보. 왠지 해안지방인가? 야자수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해안지방인 것 같죠? 그쵸? 무슨 이렇게 많아 국기가 포르투갈 국기랑 아르헨티나 국기가 먼저 있는 거 보니까 브라질이겠죠 뭐 저기 중간에 브라질이 있으면 그죠 브라질인 것 같아요 브라질인 것 같고 포르투갈어로 돼 있으면 표지판이 그런 거 빼박이죠 뭐 빼박이에요 봅시다 예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브라질인 것 같고 있어봐 동쪽에 산이 있네 보자. 빨리 이렇게 찾아봅시다. 브라질인 거. 동쪽에 산이 있다면, 산이 있는지. 여기 완전히 울창한 여기는 밀림이니까 여기는 아니겠죠? 상파울로 같은 데인가? 산이 있는지 여기 어딥니까? 아, 진짜 브라질도 엄청 넓네. 야 이렇게 넓을 수가 있냐. 이쪽에 해안지방인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위성 사진으로는 안 보여주나? 어디가 산맥인지 뭐알 수가 있어야지. 와, 진짜 엄청 넓다. 와, 너무 넓어. 상파울로, 캄피나스. 어디? 쿠리치바. 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찍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조금 해안지방인 것 같고요. 해안지방에서도 산이 오른쪽에 있는 좀 그런 지방, 이쪽이 산인가? 아, 이런 데로 찍어봅시다. 아, 브라질은 맞는데 또 엄청 또 틀렸네요. 그죠? 여기 보세요. 브라질도 엄청 넓죠? 어디였습니까, 여기? 해안지방 맞았는데, 와, 여기였네. 조금 더 밀어붙일걸. 여기 되게 신기하게 돼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와. 이게 뭐에 이렇게 돼 있냐? 그죠? 여기 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석호인가요, 이게? 야, 이런 지명도 있네. 여기가구나. 아리아랄 아카보라는데, 여기에 스몰 비치스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와, 섬이 여기 되게 기가 막힌 곳이겠다, 여기. 야, 이거 뭐야, 오늘 몇 천, 5천 점 넘었나? 13,000점, 10,000점은 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기서 미국에서, 미국인
여기 미 대륙에서 다 틀린 걸알수 있죠.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틀렸어, 진짜. 아, 이거 치명적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좀잘 맞아보,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